심한 경우에 장폐쇄까지도 생긴다. 변비가요? 변비가요? 여성분들이 더 많잖아요. 네. 예. 여자들은 툭하면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뭐 나도 변비, 너도 변비해서 변비약 예. 드셔보신 분들이 진짜 예. 많은데 실제로 이제 2013년 그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의 그 자료에 따르면요 매년 이 변비 환자가 그 8%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도 60만 명이었는데 또 특이한 것은 그 10월에서 12월까지 그러니까 추워지게 되면 이 변비 환자가 급증한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제 봄이나 여름에는 물도 많이 마시고 과일도 많이 먹는데 이제 겨울에는 그 수분 섭취량이 줄어드는 데다가 우리가 또 추우니까 활동을 안 하잖아요. 안 움직여서. 네, 그러니까 안 움직이니까 결국 장도 위축이 되면서 움직임이 없어져서 변비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일상의 운동을 겨울철에는 더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죠. 아니 근데 지금 아까 김학래 씨가 얘기했지만 진짜 남성보다는 여성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네.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게 궁금합니다. 뭐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? 네, 그것도 맞고요. 그 여성들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뭐 생리도 있고 네. 임신이나 출산 같은 갑작스러운 그 몸 안에 호르몬 변화가 많습니다. 네. 그 중에 이제 호르몬 변화 중에 하나가 장을 갖다 확장시키고 운동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에 쉽게 이완이 될 수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또 여자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환경에 되게 예민하죠.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이런 변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변비가 많으면은 이게 정부 대책이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김영희 씨, 예. 정부가 요즘 할 게 많아서요. 예. 변비까지는.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. 아니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데. 예. 여자분들이 이게 배변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. 이게 그렇죠. 가정이 시끄러운데 가정이 시끄러우면 아니,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자고. 아, 네. 근데 변비가 있으면 이게 얼굴이 노래지고 말이야. 되게 힘들어. 누렇게 뜬다고 그래. 왜 저한테 그러세요? 아니 잘 몰라. 잘 몰라. 전 아니에요. 전 아직 장 건강 좋아요. 그래요? 네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죠? 네. 맞는 겁니까? 네. 그 변비는요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가벼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. 네. 반드시 증상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변비가 오래되면요 장 폐색을 갖다 유발할 수도 있고요. 또 변비가 오래되면 이제 그 대변이 직장 내 오래 잔류하기 때문에 직장에 궤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변비가 되면 이제 변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힘을 많이 과도한 힘주기를 하게 되죠. 네. 근데 과도한 힘주기를 할 때 실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 변비 그 저는 외국 학회에 가다가 경험상 얘기인데요. 한국에서 이제 그 출발해서 가는 그 비빔밥을 갖다 드시고 90세 된 오스트리아 할머니분이 네. 화장실 다녀오고 그 저 기내에서 쓰러지셨어요. 비행기 내에서는 뭐 난리가 났는데 가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니까 뭐 이제 의식도 돌아오고 그래서 병력을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는 그 한 달에 두 번 대변을 보신대요.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이야. 그래서 진짜로 그 과도한 힘주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실신까지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